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담입니다. 1913년에 태어난 왕민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청나라 최고 강요 출신이고 어머니가 아이신교우로 황족 후손으로 걸륭제 5대 직계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왈룽보다 좋은 데다 청나라 원로들로부터 청황실 최고 미녀로 여겨졌기에 그녀는 화려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몰락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그녀에게 굴곡진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9살 때 푸이와 왈룽의 결혼식을 보았고 푸이의 모습은 어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왈룽과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녀의 고모 딸이 왈룽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왕민통의 유명한 사진이지만 왈룽의 모습으로 잘못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1930년 왕민통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기품 있게 자라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한 황족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배우와 연문을 뿌리고 다녔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정리한 후 어머니를 따라 베이징의 선대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녀의 삶에 잠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에 당시에 유명한 경극 배우이자 오페라 가수인 맹 샤오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 샤오동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울해 있을 때라 왕민통과 가까워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재산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던 왕민통은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맹 샤오동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왕민통은 맹 샤오동과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그녀의 경극 의상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맹 샤오동은 왕민통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를 변화의 세계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한 시간은 길지 않았고 애초에 맹 샤오동이 왕민통과는 달랐기에 다시 남자가 생기면서 재혼을 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왕민통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935년 여전히 20대 초반이었던 왕민통에게 다시 결혼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푸이의 동생 푸제였습니다. 당시 푸제는 만주족 귀족 출신인 탕스샤와 결혼해 있었지만 그녀의 지나친 야심으로 둘은 처음부터 삐걱거렸고 결국 푸제 혼자 일본으로 유학가면서 파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일본에서는 푸이의 후사가 없어 푸제의 후사가 만주국 후계자가 될 것으로 보고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려고 했고 황족 여자를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켜하지 않았던 푸이와 청 잔존 황실이 푸제의 결혼 상대를 찾다가 찾은 여자가 바로 왕민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 발 앞서 결혼을 추진했고 결국 푸제는 일본 여자 사가히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다시 무산되자 왕민통은 어머니와 다시 베이징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푸이를 다시 만난 왕민통은 어린 시절에 보았던 푸이가 자신의 기억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본 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황제였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푸이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때 이후로 푸이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어 만주국 황제로 즉위했다가 소련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인도되어 전범재판소에 수감되는 등 온갖 정치적 격랑 속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푸이는 1956년 중국의 푸순 전범재판소에서 10년을 보내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왕민통의 어머니는 푸이의 셋째 여동생을 통해 푸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왕민통의 어머니는 푸이가 자신의 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왕민통의 마음을 알 리 없는 푸이는 그날 저녁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민통은 푸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이후에 왕민통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민통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푸이는 왕민통을 옛 시절의 황실과 가문에 매달려 있는 여자로 보았고 자신은 더 이상 황제도 고귀한 혈통도 아니고 왕민통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푸이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내가 필요했지만 좋은 집안의 여자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줄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푸이는 왕민통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왕민통으로서는 푸이가 이혼한 간호사인 이슈센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격랑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푸이에게 더 이상 황실의 정체성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고 1962년 한족 출신의 리수센과 결혼했습니다. 푸이의 나이 56세, 리수센의 나이 38세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60살의 푸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특별 환자로 분류하여 언제나 하루 한 사람에게만 면회를 가능하게 했는데 언제나 방문권은 왕민통이 받아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아내인 리수센이 병원에 오면 병동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은 리수센의 짜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왕민통은 푸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병원에서 뗀 순결 진단서였습니다. 푸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미친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고 왕민통은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푸이는 도를 넘어선 그녀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왕민통에게 나가라며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푸이는 1967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푸이의 사망 후 왕민통은 삶의 의욕을 잃었고 비관적이 되어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푸이의 이복 동생으로 왕민통보다 5살 많은 프런이 50대 후반에 왕민통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왕민통은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녀를 보아온 프런에게는 왕민통이 짝사랑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년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오두막 같은 작은 집에서 매우 힘들게 살았는데 문화 대혁명으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조상의 유품들을 모조리 압수당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초라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불우한 노인에게 주는 300위안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3년 왕민통의 친척이 왕민통이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91세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왕민통 같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왕조가 건재한 시절에 태어났거나 지금 같은 자유로운 시절에 태어났다면 이보다는 더 좋은 운명으로 살다 갔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